약이병이 되는 시대에 충족된 기대. 미국의회가 20년 전 NIMH를 창설했을 때 기대한 정신의료 혁명은 이제 완성된 듯했다. 생물학적 질환에 대한 해독적인 정신과 약물이 개발되었고 연구자들은 약물이 뇌화학 불균형에 대응하여 작용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과학이 승리하는 서사였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정신약리학이라는 새 영역의 선구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들의 업적을 돌아봤다. 국제 약물 치료 뉴스레터 편집자 프랭크 에이드 주니어는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닌 혁명이었다.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실제 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의학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극적인 서사시 중의 하나였다. 이미 불합인을 발견한 롤랜드 코는 항물제 개발을 점점 발전하는 인간 지성의 성취로 마땅히 볼만하다고 추론한다. 말타운의 창시자 프랭크 버그는 말한다. 항불안제가 행복과 인간의 성취 그리고 위험을 더해준다. 이런 표현들은 이 혁명을 이끈 사람들의 정서였다. 마침내 1970년 볼티미어에서 개최된 생물정신의학 학설대회에서 네이선 클라이스는 참석자 대부분이 사실로 이해한 것을 요약해서 말한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의료인의 신전에 올라서게 되었다. 클라이는 그의 동료들에게 말한다. 의료와 과학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신질환의 치료와 이해는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인류의 모험에 기여하는 작은 공헌을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과학혁명인가 사회주의의 망상인가 오늘날 1세대의 정신과 약물의 발견을 되짚고 그것들을 마법 탄환의 탈바꿈시킨 후 우리는 1970년까지 두 가지의 가능한 역사를 펼쳐줬음을 이해한다. 한 가능성은 정신의학이 매우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약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약들은 동물들에게 비정상 행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정신질환자들의 다양한 뇌화학적인 이상을 고쳤다. 그렇다면 진정한 혁명의 진행이다. 이 약물들의 장기 결과를 검토하면 사람들의 건강회복과 유지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정신대학이 자신만의 마법의 약을 갖고 싶어하고 주류의학에서 그 자리 차지를 열망하며 약을 원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바꿔 놓은 점이다. 이 1세대의 약물들은 동물 연구가 보여준 바 어떤 면에서는 정상 뇌 기능을 결연하는 작용제였다. 만약이 그렇다면 약물에 의한 장기 결과가 문제됨이 당연하다. 두 가지 가능한 역사가 진행 중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연구자들은 다음 중대한 질문들을 연구했다.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진단된 사람들은 뇌화학 불균형을 경험하고 이는 약에 의해서 교정 가능한가? 이 신약은 뇌화학 결함에 대한 해독제인가? 5장에서 화학 불균형 추적. 과학의 위대한 비극은 추악한 사실에 의해서 아름다운 거슬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토마스 흑슬리. 성인 뇌의 무게는 약 1.4kg 나간다. 두개골을 제거하고 뇌를 좀 더 가까이 보면 상상한 것보다도 조금 더 클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손바닥에 충분히 올라가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전하게 뇌를 들어 올리려면 실제로는 두손 모두가 필요하다. 내가 아직 보름할 뇌에 고정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라면 거미줄 같은 혈관이 표면을 분홍빛으로 만들고 조직은 부드러워 거의 젤리 같은 상태다. 뇌는 분명 생물학적인 종류에 속하지만 인간 정신의 모든 신비하고 놀라운 재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나의 친구이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과학자인 차창호의 초대로 나는 병원의 열린 뇌 단위를 공부하는 세미나를 참석했다. 인간들을 관찰함으로써 우울증과 조현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신경전달물질 경로의 시각화에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의 방문은 그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바뀌었다.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인간의 뇌는 당신의 숨을 먹게 만든다. 신경전달체계의 원리는 상당히 잘 알려졌다. 차장호 교수가 말하기를 이 인간의 뇌에는 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 전형적인 뉴런 세포에는
방대한 가지 돌기망에서 입력을 받고 뇌의 먼 영역으로 뻗어나가서 단일 축석을 통해 신호를 내보낸다. 그 끝에서 축석은 수많은 말단으로 가지를 치고 도파민, 세로토닌 등 같은 화학 전달자가 이 말단에서 약 20나노미터 너비의 틈인 연접 틈새로 방출된다. 단일 신경세포에는 천에서 만 개의 연접 연결이 들었으며 성인의 뇌 전체에는 약 150조 개의 연접 부위가 들어 있다. 150조 개.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는 신경세포의 축석은 그의 통신 계획을 가닥처럼 규칙성을 갖고 함께 묶인 상태다.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포르말데이드 증기에 노출될 때 여러 색으로 흰광을 발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뒤에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경로 조직이 가능해졌다. 조셉 실드 크로트가 정동창의 일을 만들 때 노르에피네피린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부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자들은 꽤 빨리 세로토닌으로 관심을 돌렸다. 이 책의 목적을 생각하며 정신장애와 화학 볼기 등 이론 연구와 관련하여서 우울증의 신경 전달 물질 경로와 조현병의 도파민 경로를 살펴본다. 세로토닌 경로는 거대의 진화적인 뿌리를 가진 경로다.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모든 척추동물과 대부분의 척추, 무척추 동물 신경계에서 발견된다. 사람의 경우에서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뇌관의 설계핵이라고 알려진 영역에 위치한다. 이 신경세포의 일부는 긴 축석을 척수하려로 내려보낸다. 이런 호흡기, 심장, 위장관 활동의 제어에 관여하는 신경계이다. 다른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소원의 시선하부, 바닥에 축되어 변형계, 대뇌 기질, 전두엽 등 뇌의 모든 영역으로 올라가는 축석을 가진다. 이 경로는 기억, 학습, 수면, 식욕, 기분 그리고 행동의 조절에 관여한다. 뉴욕 대학교 생물학 교수 브레인 아즈 미티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은 지금까지 알려진 단일 뇌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크며 거대한 신경계라고 불릴만하다. 뇌에는 세 가지 주요 도파민 경로가 존재한다. 세 가지 경로의 신경세포, 뇌관, 흑색질, 또 배쪽 피계부에 위치하고 바닥에 변연부, 전두엽으로 뻗어나간다. 기저핵은 움직임을 시작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후각, 결절, 측좌핵, 변도체 등으로 구성된 변연계는 전두엽 뒤에 위치하며 감정 조절을 돕는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느낀다. 이 과정은 우리의 자아의 현실의 관각을 갖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전두엽은 인간 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며 우리 자신을 감시하게 하는 신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천혈계의 뉴런 150조 개의 시냅스. 천혈계의 뉴런 150조 개의 시냅스. 그리고 다양한 신경 전달 경로로 이루어진 이 모든 생리학은 무한에 가까운 복잡성을 가진 뇌에 대해 말해준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화학 불균형 이론은 이 복잡성을 파악하기 쉬운 단순한 질병 기준으로 축소시켰다. 우울증의 발생 기전은 세로토닌 신경세포가 연접 틈새에 세로토닌을 너무 적게 방출하여 뇌의 세로토닌 경로가 저활동한다는 것이다. 항우울제는 연접 틈새의 세로토닌 수치를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는 이 경로가 적절한 속도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도록 한다. 하면 조현병의 특성인 환각, 환청은 도파민 경로의 과활성에서 비롯된다. 시냅스 전 뉴런이 많은 도파민을 시냅스로 내보내거나 표정 뉴런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밀도의 도파민 수용체를 가진 것이다. 항정신병 약물은 이 시스템에 제동을 걸고 이는 도파민 경로가 보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실드 크로트와 자크 반 로스미 제시한 화학 불균형 이론이다. 실드 크로트 가설을 가능하게 한 바로 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실험 방법도 제공했다. 이 프로니아지드와 이미프라민에 대한 연구는 신경 전달 물질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로 시냅스에서 제거됨을 보여준다.
화학물질은 시냅스 전 뉴런으로 옮겨져 야정 사용을 위해서 저장되거나 효소에 의해 되살이어 제거된다. 세로토닌은 S5 하이드록시인돌아세트산으로 대사된다. 도파민은 호모바닐산으로 전환된다. 연구자들은 뇌척색을 조사해서 대사물들을 찾아냈다. 발견된 대사물의 향을 통해 신경전달물질의 시냅스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낮은 세로토닌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이론화했기에 우울한 감정 상태의 사람의 뇌척색을 측정할 때 5-HIAA는 정상치보다 낮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과활성화한 도파민 체계가 조현병을 유발한다는 이론이 정립되었기에 한증을 듣거나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뇌척수액에서 HVA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야 한다. 이런 대통 연구들로 신경과학자들은 거의 15년 동안 바쁘게 보낸다. 현대에 오른 세로토닌 가설은 1969년 예일대학교 말콤 버우어스는 우울증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세로토닌 대사물이 낮음을 최초로 보고한다. 우울증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는 피험자들의 5-HIAA 수치가 정상보다 낮지만 유의미하진 않다고 밝힌다. 2년 후에 맥길대학교 연구자들 역시 정상 대저근과 우울증 환자 사이에서 5-HIAA 수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지 못한다. 이 수치와 우울증 증상 심각도 사이 상관관계도 찾지 못한다. 1974년 버거스는 더 정교하게 고안된 후속 연구를 수행하지만 항우울제에 노출 안 된 또 우울증 환자의 5-HIAA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우울증의 세로토닌 병이 나는 잘 불리지 않는 듯했다. 1914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두 연구원인 조셉 맨델스와 앨런 브레이저는 실드 크로트가 맨 처음 본인 이론을 발전시킨 증거를 재검토했다. 실드 크로트는 뇌의 모노아민을 고갈시키는 리서핀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맨델스와 브레이저가 그 논문을 설명하니 고혈압 환자들에게 리서핀을 투여했을 때 6%만의 우울증에 걸렸음을 발견했다. 게다가 1955년 영국의 한 의사 집단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생약 제제를 주었고 이는 많은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맨델스와 브레이저는 리서핀이 우울증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또한 연구자들이 다른 모노아민을 고갈시키는 약물을 사람들에게 투여한 때도 우울증이 유발되지 않음에 주목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여기서 검토한 문헌은 뇌의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의 고갈 자체가 우울증 임상 증후군의 발병을 설명하기 충분치 않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이론은 곧 죽어서 묻힐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75년 스톡홀림 카롤리스카 연구소 마리 아스버그와 또 동료 연구자들은 이 이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들 연구에 참여한 우울증 환자 68명 중에서 20명은 낮은 5-HIAA 수치를 보였고 이 낮은 세로토닌 수치를 보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도 자살 사고가 다소 심했으며 이 중에서 20명 중에서 2명은 결국 자살했다. 스웨덴 연구자는 이것이 세로토닌 전환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의 생화학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곧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의 거의 30%가 낮은 세로토닌 수치를 보인다고 인용한다. 우울증에 대한 세로토닌 이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당성이 입증된 듯 보였다. 그러나 오늘 아스버그의 연구와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 우울증 환자들의 생물학적인 하위 집단에 대한 그녀의 발견은 거의 희망적인 생각의 표현이었던 듯하다. 아스버그는 본인 연구에서 정상 집단의 25%가 밀리리터당 15나노그램 미만의 뇌척수에 뇌에서 5-HIAA 수치를 지닌다고 보고했다. 50%는 밀리리터당 등등등. 그러나 그녀가 논문에서 주목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 68명의 종곡선이 거의 정확하게 같다는 점이다. 26%는 개수가 미만이었고 47%는 15나노그램 수준이었으며 24%는 25나노그램 이상이었다.
우울증 환자의 29 불은 내 척수에게 세로토닌 대사 선물이 낮은 수준으로 존재 가능하지만 정상인의 25%도 마찬가지였다. 정상인 집단의 중위 수는 20 나노그램이었고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그 중에서 37명이 이 수치를 초과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그녀의 연구는 우울증의 세로토닌 인원을 믿을 새로운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연구는 우울증의 세로토닌 이론을 믿을 새로운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의 잘못된 논리를 밝혔다. 그들은 일부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하여 이러한 경로의 발달을 억제한다고 보고했으며 따라서 우울증이 연접 틈새에서의 세로토닌 과잉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고 추론했다. 그들은 낮은 세로토닌 수치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을 역추론했다. 만약에 일본 과학자들이 원했다면 스웨덴 연구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의 24%가 높은 세로토닌 수치를 가짐을 발견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스버그의 연구를 지적 가능했을 것이다. 1984년 미국 국립정신연구소 연구진은 우울증의 낮은 세로토닌 이론을 다시 연구한다. 그들은 낮은 세로토닌 수치를 지닌 우울증 환자들의 생물학적인 하위 집단이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항우울제인 아미트리플린에 가장 잘 반응하는 집단인지 확인하려 했다. 만약에 항우울제가 뇌의 화학 불균형에 대한 해독제였다면 아미트리플린은 그 약물군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수석 연구원 제임스 마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상과 달리 내 적세의 5-HIAA와 아미트리프탈린에 대한 반응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안 보인다. 게다가 그와 동료 NIMH 연구원들은 아스버그가 확인한 것처럼 우울증 환자의 5-HIAA 수치는 다양함을 발견했다. 일부는 내 적색 세로토닌 대사 선물의 수치가 높았고 다른 수치는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NIMH 과학자들은 단단하게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세로토닌계의 기능 자체의 상승이나 감소는 우울증과 관련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에도 우울증의 세로토닌 이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라이 릴리가 1998년 출시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프로작의 상업적 성공은 우울증의 원인이 낮은 수치의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대중적인 주장의 새 국면을 부추겼고 다시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후속 연구에서도 먼저 시행된 연구들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탠퍼드대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스는 2003년에 밝힌다. 내 경력의 첫 번째 몇 년 동안 세로토닌 대사 연구에 집중했지만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이 내 세로토닌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보지 못했다. 다른 많은 이들도 이 점을 지적했다. 댈러스 사우 웨스트 병원 정신과 무교수인 콜린 로스는 1995년 저서 생물정신과학의 유사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임상적인 우울증이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인 결핍 상태 때문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무하다. 2000년 필수 정신양리학 저자들은 의대생들에게 말한다. 모나민 결핍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명확하고 설득 가능한 증거는 없다. 즉 진짜 모노아민 결핍은 없다. 그러나 제약에서 강구의 힘이고 세로토닌에 대한 믿음은 계속된다. 이에 대해서 정신의학의 역사에 관한 많은 책을 쓴 아일랜드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힐리는 2005년에 이 이론을 여타의 신뢰 불가 이론들이 담긴 의학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울증의 세로토닌 이론은 자위행위가 관계의 원인이 된다는 자위 이론에 필적한다. 그 말입니다.